황현이 6월 결혼 발표, 상견례 마치고 임신 확인. 개그맨 황현희가 깜짝 결혼을 발표해 화제다. 황현희 측은 8일 황현희가 13살 연하와 4달 10일 결혼식을 올린다고 밝혔다. 황현희 결혼 소식을 맞물려 그의 집안 역시 주목을 받고 있다. 황현희를 둘러싸고 재벌 엄친아 소문이 무성했던 터. 황현희는 TVN 토크쇼 택시에서 아버지가 약사셔서 약국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 것일 뿐인데 사실이 좀 과장된 것 같다면서 우리 집도 세금 환급 받고 사는 형편이라는 이야기로 한간에 떠돌고 있는 재벌설에 대한 부담감을 내비쳤다. 그는 법대 출신이라는 타이틀과 관계된 학구파 소문에 대해서도 프로필상으로 보면 알겠지만 내가 들어간 법대는 서울권 대학에 모두 낙방한 후 성적에 맞춰서 들어간 것이라며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루머에 대해 속 시원히 해명했다. 앞서 황현희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집안을 언급, MC 신봉선은 황현희의 집안이 매우 좋다. 부잣집 아들이다며, 그런데 황현희는 개그맨 생활 4년 동안 자신의 신분을 숨겨왔다고 깜짝 폭로했다. 이어 대체 왜 숨겼었는지를 함께 묻는 신봉선의 질문에 황현희는 니네들이 돈 꿔달라고 할까봐라고 재치있게 답해 혹속해 했다.